설교집 2권 2장에 나온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세상에서 힘은 참 무섭고 큽니다. 정치의 힘이란 것도 큽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정치의 힘으로 경제가 돌아가게 하기도 하니 민생 문제에서 큰 힘이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법이란 것도 전 국민이 꿈쩍을 못하고 치안이 잘 될 수도 있으니 큰 힘입니다. 과학의 힘도 요즘 세상에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물욕이란 것도 다시 말하면 전쟁을 이긴다는 그 힘도 무섭습니다. 좌우간 인간 세상에서 움직이는 힘이란 것은 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이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 외에 자기 시도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에서 힘 이상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인류가 자기 힘 이상의 것이 각각 다를 때인데 그 요구에 응해 줄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전 인류의 요구에 응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이론은 그러한데 실제로도 전 인류의 각각 다른 인생의 요구에 대하여 응해 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경으로 돌아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신자의 경험, 즉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즉 기도의 응답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좀처 해결되지 않는데 성경은 그 해결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그 누가 여호와의 법도에 순종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서본 설교집 2권 2장에 나온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수서본 설교집 2권 3장에 나온 한상동 목사님의 다음 설교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설교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인생에게 오는 괴로움은 인력으로는 면치 못하는 운명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역경, 손실, 질병, 죽음 등
외적인 사실들과 내적인 심적 고민 등은 인생이 출생할 때 타고난 운명인 것입니다. 고로 욥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치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을 없이 하고 평안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첫째, 사죄로서 평안을 주십니다. 인생은 물질로서 권세로서 평안을 가지려 합니다. 종교인들은 이적으로서 평안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적과 기사는 신을 찾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지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천재지변, 질병, 죽음 등을 생각할 때 이상의 것들로 면해질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 이는 사죄를 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천재지변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질병에도 심지어 죽음에도 평안을 가지니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둘째, 사죄해 주시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사울 왕의 불안을 생각하면 자기 마음을 자기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환난, 역경, 질고 중에도 여호와께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심을 믿는 자는 평안합니다. 악한 자의 대적도 주께 맡겨야 합니다. 악한 자를 내가 대적하려면 불안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옥중에서 해몽한 즉시 추록하지 못한 것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데 유익하였고 모세로 말하면 미디안 광야 40년이 유익하였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평안이 나의 것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원한 희망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인생은 현재에서보다 장래의 희망에서 즐거움을 가집니다. 즉 평안입니다. 외국에 간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은 남편을 의심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희망은 그야말로 틀림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수서본 설교집 2권 3장에 나오는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를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서본 설교집 2권 1장에 나오는 한상동 목사님의 다음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은 족한 은혜입니다.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부모의 새 은혜를 생각하면 은혜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곳을 거저 주시며 장래를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위해 수고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별세하시고 내가 또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부자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연 은총입니다. 태양도 주시고 만물도 주시고 사계절도 주시고 적은 것을 심어 많은 것으로 거두게 함도 이것입니다. 자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까닭에 영원합니다. 태양도 만물도 사시도 사계절도 곡식도 그대로 변치 않으시고 계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까닭에 이 자연 은혜도 영원합니다. 이 자연 은총은
인생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땅 위에 살아있을 동안 영원히 주십니다. 둘째는 특별 은총입니다. 자연 은총에 비하여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 국한된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시니 영원 불변의 은혜를 받는 인간에게 인생 자체가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죄의 은총이니 영생하면서 영원히 아버지 은혜의 세계에서 영복을 누릴 은혜입니다. 결론적으로 은혜를 생각할 때 취직 자리를 구하여 준 것도 은혜입니다. 죽을 지경에서 살려준 것도 은혜입니다. 돈 없이 줄일 때 물질로 도와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것을 은혜라 할지라도 부모의 은혜가 더 완전한 것이라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은혜가 완전 무결합니까? 인도의 선다싱을 죽이려고 독약을 먹인 아버지처럼 변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니 부모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간 세상에 완전한 은혜는 없는 것입니까? 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신 세계만이 완전한 은혜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는 불행이 없습니다. 불행한 자리에서도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는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있으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어주신 세계처럼 더 족한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한상동 목사님의 설교, 수서본 설교집 2권 1장에 실린 족한 은혜라는 설교 제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Han Sang-dong died in Christ. 한산동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한산동 목사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him. 그리고 그리스도도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are present now to Christ in heaven.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은 지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them.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 we gather together around this table to partake of the Lord's Supper. 같은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식탁에 둘러 모여 있을 때에도 We also are present to Christ in heaven. 우리가 또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And Christ is present to us.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herefore, let us now renew the covenant that was made at our baptism. 그러므로 세례를 받을 때에 맺었던 새 언약을 우리가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To die to ourselves.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Our fleshly desires.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Our ways of thinking.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Our plans and our goals.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목적에 죽습니다. Let us die to the world.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죽게 하도록 합시다. Its desires. 세상에 원하는 것에 죽는 것입니다. Its ways of thinking. 세상적인 그런 사고 방식에 죽는 것입니다. Its plans and its goals. 그리고 세상적인 목적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And let us be alive only to God in Christ. 그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And so now with Han Sang-dong and all those who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래서
지금 우리 전에 사셨던 한상동 목사님을 포함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모든 분들과 함께 Let us present ourselves to the Lord.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And receive from him these gifts.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읍시다. Through the Lord's Supper. 그것은 선물은 이 성만찬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바른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날 밤에 빵을 뚫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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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